지난주 중에 제가 이제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또 읽고 또 이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문득문득 내 머릿속에 그 떠오르는 그 문장 한 줄이 있었는데요. 이겁니다. 세상이 복잡한가? 머릿속이 복잡한가? 이 세상이 복잡한가? 머릿속이 복잡한가? 이 제 머리를 맴돌았던 이 짧은 문장은 그 소설가인 김홍신 씨가 쓴 책입니다. 인생사용설명서라는 그 책에서 제가 발견한 그 짧은 문장인데요. 그 흔히들 이 세상이 막 너무 복잡하고 세상살이가 힘들고 어렵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자인 이제 김홍신 씨도 자기도 이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그 스승처럼 따르는 어떤 어른이 자기의 그 속마음을 아시고는 툭 이렇게 던져주신 말씀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세상이 복잡한가, 머릿속이 복잡한가. 결국 그 세상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바라보는 그 너 마음의 문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참 저한테 그렇게 와닿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뭐 세상이 복잡하다 그러지만 뭐 언제는 세상이 안 복잡한 적이 있었겠습니까? 저는 철 들고 지금까지 또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 종류의 신문을 보는데 전 지금까지 태어나가지고 신문을 봤더니 대문짝만하게 드디어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했다. 드디어 살맛나는 세상이 다가오고 있다. 근데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신문만 펼치면 뭐 죽겠다 못 살겠다 올해보다 작년보다 올해가 더 힘들고 있는 중이고 올해보다 내년은 더 힘들 것 같고 뭐 정치도 문제고 경제도 문제고 뭐 계속 그런 거가 나오는 게 그 신문 아닙니까? 그래서 이 복잡한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이 복잡한가 머릿속이 복잡한가 여러분 우리가 이 복잡해지지 않기 위해서 세상이 복잡해지지 않기를 기다리는 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책에 나오는 그 저자의 그 스승이 던져주는 화두처럼 이 세상이 복잡한가 머릿속이 복잡한가 세상이 아무리 복잡해도 네가 네 머리를 잘 정리하면 그 복잡한 세상을 복잡하지 않게 살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좀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자 하는 말씀도 다 그 비슷한 그런 맥락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몸에 그 가시로 표현되는 그 참 그를 괴롭게 하는 그런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가시 자기 몸에 있는 어떤 가시 문제로 괴로워하는데요. 어떤 학자들은 이 바울의 몸에 가시를 안질이다. 그래서 이제 그때나 지금이나 목회를 하려면 선교하려면 책을 많이 봐야 되는데 이제 이 눈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이 그를 괴롭혔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하고요. 어떤 학자들은 또 간질이다. 그래서 바울이 그 간질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었다 그렇게 분석을 하는데 성경에서 바울이 괴로워하는 이 가시가 뭔지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 확실히 아는 건 그것 때문에 자기가 많이 괴롭힘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이 가시 좀 없애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들어주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느냐 보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이 기도 응답을 받아가지고 가시가 없어지면 막 할렐루야 막 기뻐 뛰고 뭐 응답을 못 받아도 할 수 없이 수용해서 참아내는 게 아니고 네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네가 생각하는 네를 괴롭히는 그 가시야말로 내가 네를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의도적으로 너에게 장치를 마련해 준 축복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깨달음을 하나님 앞에 갖고 가서 그 문제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났더니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어떻게 하려고요?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막 구해가지고 응답받은 상황입니까? 가시가 없어졌습니까? 안질이라면 이제 이걸 싹 곤집받고 막 책을 막 마음껏 읽어주셔서 좋아 죽겠고, 뭐 간질이라면 더 이상 이런 치명적인 문제가 없어서 막 행복해서 내가 만족하는 겁니까? 여전히 가시는 뽑히지 않고 있는 거예요. 상황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기 내면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나니까 이걸 이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9절 하반절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내 인생이 크게 기뻐하기 위해서는요, 환경이 달라지는 걸 구해갖고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내 생각이 달라지면 어려운 현실에서도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느 글에 보니까요, 바울은 겉으로 드러나는 이 몸의 가시, 육신의 가시가 이게 뽑아야 되는 대상으로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바울이 뽑아야 되는 거는 몸에 있는 가시가 아니라 그 마음의 가시라는 거예요. 이게 참 이게 의미가 있는 말씀 아닙니까? 이걸 오늘 우리 각자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자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치명적인 걸림돌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이것 때문에 나는 행복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이 가시를 제거해야 나는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가시가 뭐냐고요? 그 자꾸 어떤 자매님들은 하여튼 이 남편, 이 인간이 이게 내 가시라고, 이 인간이 하나님이 십자가라 그러면서 자기 남편을 자꾸 십자가라 그러는데요, 여러분 그 진짜 십자가는 자기 남편이 아니고 그 정도도 용납 못하는 자기 자신이 그게 가시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정말 그 남편이 가시 같은 남편이 가끔씩 있습니다. 저런 남자하고 도대체 어떻게 사나 할 정도로 인내가 필요한 남자들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많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대부분의 남편이면 그 정도면 훌륭한 거예요. 상당히 많은 남편들 얼굴이 펴지는 분들이 이제 다 그 문제로 지금 씨름하는 분인데요, 그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20몇 년 결혼 생활하고 내린 결론은요, 제 아내가 변해서 제가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항상 그 자리에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내 태도가 달라지니까요, 가정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이, 제가 지난주에 그 마음으로 생각했던 세상이 복잡한가 내 머릿속이 복잡한가, 제가 목회하면서 주로 괴로운 건요, 제 마음의 억장이 무너지는 건요, 저를 괴롭히는 어떤 성도님 때문이 아닙니다. 이 정도도 용납하지 못하는, 이 정도도 용서하지 못하는 내 꼴이 한심해서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괴로울 때는 다 이런 경우예요.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진짜 없애야 될 바울의 가시는 겉으로 드러나는 육신의 가시가 아니라 뽑아야 될 바울의 가시는 그 마음의 가시다라고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리고 그 김홍신 씨가 쓴 책에 나오는 이 한 문장을 마음에 제가 계속 묵상한 것은요, 세상이 복잡한가 내 머릿속이 복잡한가,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이 문장이 자꾸 떠올랐던 것은 오늘 3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 때문이에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아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란이 떠나야 즐거운데 막 옆에 사람은 환란 속에 막 억장이 무너지는 경우에도 나는 그냥 환경이 좋은데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아무런 환란이 없는 상황이라야 즐거운데, 지금 바울은 3절에서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가 세상이 복잡한가 머릿속이 복잡한가 이 생각을 떠올리게 만들었던 문장이거든요. 이 말씀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오늘도 제거해야 되는 건 내 마음의 가시인데 그것도 모르고 자꾸 겉으로 드러나는 육신의 가시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우리 인생들에게 바른 가이드 되시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지도를 받을 때 내 마음의 가시가 제거되면
상황이 문제가 아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인생이 된다, 이걸 자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로마서 5장 1절 서두에 나오는 이 말씀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 말씀은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앞에 나오는 그 말씀 전체를 요약해 놓은 말씀인데, 이걸 신학용으로 이신칭이라 그런다, 그 말씀을 지난주 드렸고요.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과 2절에서 이 이신칭의가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칭의가 가져다주는 세 가지 놀라운 특권을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첫 번째 특권이 뭐라고요?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화해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특권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만 회복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제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로 우리가 누리게 된 특권이 뭐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되었다. 여러분, 그 앞에 나오는 그 두 번째 항목이요, 그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것이 현재적으로 누리는 특권이라면, 이 세 번째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리라는 말씀은요, 이 미래적 소망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이요, 오늘 현재만 그저 평안하고 잘 살고 잘 먹고 이거로 국한되는 건 아닙니다.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 현실을 뛰어넘는 이 미래에 대한 소망을 기대하는 것, 이 소망을 바랄 수 있는 힘, 이걸 갖는 게 이게 이 신앙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나오는 이 장차 누리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바라고 즐거워한다 그랬는데,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하면은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장차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구원의 완성. 바울이 지금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이런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설명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망, 그래서 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2절 하반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를 그 어떻게 기록했냐 보니까 hope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하더라고요. Hope of the glory of God.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이 hope라는 단어는 진짜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들 신앙생활 가운데 그저 예수 믿는 건 전부 이 땅에서 누리는 거, 이 땅에서 즐기는 거, 이 땅에서 행복한 거, 이건 아주 미숙한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 나오는 바라는 것들, 이게 소망하는 것, 다시 말해 hope예요, hope. 바라는 것. 그 실상은 뭐냐? 바라는 것들이 소망하는 것들이라 말할 수 있다면, 여기 나오는 실상이라는 건 그것에 대한 확신, 그것에 대한 자신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는 이 말은 이렇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내가 소망하는 것들에 대한 자신감이다. 내가 소망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을 갖는 것, 이게 믿음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반성해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 다시 말해 믿음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온통 내 믿음은 그저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밖에 머물러 있지 않다면 참 부끄러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기대하는 마음, 또 내가 기대하는 것에 대한 이 자신감, 이 확정된 마음,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저 3절 4절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3절 4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내용을 잘 살피면서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기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요, 어떻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가 보니까 환난 그 자체를 즐기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 환난 그 자체를 즐기는 분이 계시면 그 빨리 병원에 가셔서 점검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누가 환난을 좋아하겠냐고요. 환난 자체를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환난이 가져다주는 열매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졌기 때문에 환난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몇 단어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환난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환난은 원어로 보니까 이 억압, 압제 이런 뜻을 가진 단어인데, 특이한 게 뭐냐면요, 이 단어는요 원래 이 포도즙을 짜기 위한 틀을 설명할 때 사용되는 단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포도즙을 짜는 그 기계 안에 포도를 넣고 이 기계를 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포도즙을 짜려고 포도가 그 억게임을 당하는 그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본문이 말하는 환난이 이럴 정도로 아프고 무거운 의미를 가진 단어라는 겁니다. 이 단어가 고린도후서 4장 8절에도 나오는데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여기에 지금 우겨 쌈을 당하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환난과 같은 단어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그건 다 제 잘못이기도 하는데요, 신앙생활을 자꾸 그 현실만 보여줘가지고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이런 것만 가르쳐가지고 환난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환난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잘 믿는 과정에서 생기는 고통,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얻어지는 고통을 의미하거든요. 심각하게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뭡니까? 있습니까? 아, 졸려 죽겠는데 저렇게 지겨운 목사를 만나가지고 졸음을 참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뭐 그것도 뭐 고통에 뭐 해당이 뭐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요, 진짜 제대로 된 신앙은요, 이신칭의의 이 믿음에 확정된 마음을 가지고 현실은, 세상은 사단이 잠시 장악하고 있는 쿠데타 군이 이 나라를 장악한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통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당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서 잘 세워지지 않고, 예수 제대로 믿으려고 그러면 세상에 사업하는 분 그 고통에 빠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직하면 망하는 나라라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예수 믿는다는 의미는 그동안 그런 이 악한 세상에 동화되어 살아가다가 이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내게 우호적이던 모든 사람들로부터 등 돌림을 당하는 거, 왕따가 당하는 거,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다가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면은 그게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 이 세상에 잘 동화되어 사는 것보다 그게 더 정상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 고통을 모르다 보니까 그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이 맛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하는 그런 답답한 상황에, 낙심스러운 상황에 빠져 있는데, 바울이 그것만 있었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이게 글자 그대로 지금 포도즙을 짜는 기계 안에 들어가 있는 포도처럼 사방으로 지금 짓눌림을 당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바로 그 다음 고린도후서 1장 9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자기가 그런 극심한 환난을 경험하는 것은 그 환난을 통하여
나 자신은 의지하는 내 삶 속에서 더 이상 나 자신은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저 자신이 참 부끄러운 마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뭐 큰 교회 목사가 되고 뭐 제 설교를 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듣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과연 저에게는 이만한 무게의 믿음이 제게 있는가? 이 환난이라는 이 통로를 나는 과연 거쳐냈는가? 그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눈물로 고백하는 고백을 보십시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하는 섬에 있었더니. 지금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저처럼요 강단에서 마이크 들고 환난을 이겨내라고 그렇게 떠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 요한은 지금 예수 잘 섬기고자 하는 그 선한 마음 때문에 반모라는 섬에 갇혀서 극심한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그 고난 중에 있던 요한이 절대로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자기는 그 고난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구절을 다시 보십시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그 다음에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지금 요한은 자기가 겪고 있는 그 극심한 고난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행위라고 인식하니까 몸은 힘드는지 몰라도 마음의 갈등은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참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이게 본문이 말하는 환난이라는 단어의 의미인데요.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 나오는 단어가 인내라는 단어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왜 즐거워하느냐? 환난은 인내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 인내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 보니까요, 심한 압박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오래 견딜 수 있는 힘, 이게 인내래요. 여러분 어떻게 환난을 즐거워할 수 있냐고요? 자기가 겪고 있는 이 환난이 이런 아름다운 덕목을 만들어준다는 거 아닙니까?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도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저는 지금 하는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이 야고보서 1장 2절 3절을 구현해내면서 인내로 기쁘게 그 환난을 감당하는 많은 성도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 보내주시는 이메일의 대부분이, 저한테 보내주시는 손편지의 대부분이 다 이 이야기예요. 인간적으로는 내가 이것을 견뎌낼 수 없는 고난이고 고통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힘을 주셔서 내가 이 과정을 잘 인내하고 있는지 목사님은 모르실 겁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연단의 과정을 그렇게 수용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나오는 단어가 연단이라는 단어입니다. 3절을 다시 보십시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근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꼭 하나 메모를 하셔야 되는 게요, 이 연단이라는 이 단어예요. 이 썩 잘된 번역은 아닙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요 여기 나오는 연단을 캐릭터라는 단어로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왜 그러냐 하니까요 여기 나오는 이 연단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은 이거는 이 연단된 인격으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들에는, 그래서 캐릭터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왜 환난을 우리가 즐거워하느냐고요? 환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주고요, 그렇게 오래 참음을 통해가지고 환난은 우리에게 뭘 가져다 줍니까? 연단된 인격을 가져다 줘요. 연단된 인격을. 오늘 제가 자꾸 그 저의 부끄러움을 오픈하게 되는데요, 설교자로서 저는 뭐 설교로 어떨 때는 막 죽을 쓰고 어떨 때는 막 설교가 시원하게 잘 풀리지 않아도 그거 뭐 조금 그냥 괴로워요. 왜? 다음 주일도 더 잘하면 되니까.
그러나 근본적으로 제 마음에 괴로움을 가중하게 하는 마음의 부담이 뭐냐 하면은 과연 저에게 이 연단된 인격이 있는가? 우리 여기 우리 장로님들, 여기 우리 권사님들, 여러분 교회에 그 정도 위치에 계시다면 여러분에게 그 신분에 걸맞는 연단된 인격이 있습니까? 제가 우리 그 젊은 그 목사님들에게 한 번씩 잔소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냥 설교를 끝내주게 잘하는데 막 자기한테 뭔 일이 좀 생기고 가족들한테 좀 어려움이 생기고 하면은 막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막 우왕좌왕하고 막 이런 모습을 보면은 제가 그 좀 싫은 소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좀 자기가 설교한 대로 좀 살면 얼마나 좋을까. 아, 그렇게 믿음의 용사로 설교를 했으면 어떻게 이렇게 그 이런 일에 그렇게 당황하고 우왕좌왕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러느냐고. 제가 그렇게 젊은 교역자들한테 싫은 소리 하는 그 심리는요, 그게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바로 저런 꼴을 하고 살아가는 것 같으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이 연단된 인격이 있습니까? 욥기 42장에 보면은 그 고난의 과정을 잘 이겨낸 욥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을 합니까? 욥기 42장 5절 6절을 표준 세번역을 한번 보십시오.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 환난의 과정을 거친 욥이 우리와 다른 모습이 뭐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욥이 발견한 게 뭐예요? 자기가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하는 그 중심에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이 잿더미 같은 존재다, 이 티끌 같은 존재다, 먼지 같은 존재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를 자각했기 때문에 내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하나님께 회개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오늘 젊은이들이 교회를 자꾸 떠납니다. 막 지금 계속 떠나고 있습니다. 저는요 요즘에 그 청년들 모인 집회에서 초청이 자꾸 들어오는데 제일 괴로운 게 그거예요. 계속 사양을 해야 되니까. 저는 청년들이 모이는데 갈 자신이 없습니다. 세상에 그냥 불같이 교회가 복음의 능력으로 타오르던 교회를 이렇게 그냥 싸늘하게 죽여버린 주범 중에 한 사람이 그 전대 나이로 봐가지고 말이에요. 내가 무슨 낯짝으로 이 10대 20대들을 찾아가가지고 예수 잘 믿으라고 내가 설교할 용기가 나지를 않아요. 왜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자꾸 떠나고 교회를 막 아주 시시한 집단으로 봅니까? 도대체 어른들을 보니까 연단된 캐릭터가 없는 거예요. 연단된 인격이 없는 게 막 전부 그냥 말 갖고 다 때우는데 막 말은 막 복음으로 완전히 도배를 했는데 연단된 인격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연단된. 여러분 존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티끌 같다, 먼지 같다는 생각을 진짜 하십니까? 양심 있으면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진짜 하나님 앞에 먼지 같은 존재라고 자기를 인식하십니까? 그걸 인식하는 사람이 무슨 목소리가 그렇게 크냐고요. 부부간에 뭐 네 탓이다 내 탓이다 하는데 내가 보면 둘 다 탓이에요. 둘 다. 먼지같이 여기는 존재가 상대방을 그렇게 무시할 수 있습니까? 고부간의 갈등 다 여기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자기는 우뚝 선 하나님의 놀라운 딸이고 저 며느리가 먼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니까 또 반대로 며느리들은 또 반대로 생각하니까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덕목이 있다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이 연단된 인격, 연단된 인격으로 자기를 보는 게 자기는 욥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먼지 같은 존재다. 오늘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신칭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환난을 잘 통과해서 연단된 인격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이 주는 유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찰스 스펄전이요 참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슬픔과 고통 중에서 얻은 유익을 다 합치면 헤아릴 수조차 없다.
고통은 내 집에서 최고의 가구요, 목사의 서재에서 최고의 책이다. 이 스펄전 목사님의 이 고백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슬픔과 고통 중에서 얻은 유익을 다 합치면 헤아릴 수조차 없다. 고통은 내 집에서 최고의 가구요, 목사의 서재에서 최고의 책이다. 내 이 책을, 이 스펄전의 이 고백을 제가 들으면서요, 제 문제가 뭐냐? 전 책이 너무 많아요. 막 서재에 막 책이 막 이제 삑 둘러서가지고 또 꽂을 데가 없어서 지금 고민이에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그 쓸데없는 책이 너무 많아가지고 설교 준비하다가 아, 그 책에 그 좋은 이야기 인용하려는데 하루 종일 찾아서 책을 그 못 찾아요, 책을. 저의 문제가 뭐라고요? 이렇게 막 돈 주고 산 책은 엄청 많은데요, 환란을 통과한 사람들이 누리는 연단을 통해 가지고 얻어진 책이 내게 있는가? 저는 욥이 욥기 23장 10절에 했던 이 고백,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연단된 인격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저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나오는 단어가 소망인데요, 4절을 보십시오.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참 이게 묘한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 환란의 마지막 종착지가 이게 이 소망을 갖게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 환란을 즐거워한다 그러는데, 이 본문의 구조가 참 묘한 게요, 2절에 보면은 말미에서 이신칭의를 통해 이미 이 환란의 과정을 거치기 전에 이미 소망을 받은 거 아닙니까? 이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소망의 힘으로 환란을 이겨낼 수 있는, 즐거워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었다 그랬는데, 그런데 이 환란을 잘 이겨냈더니 얻게 되는 게 또 소망이에요. 뭘 의미할까요? 그리스도인의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것은요, 이 선순환이에요. 내게 환란이 찾아오면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데, 내게 환란이 찾아올 때, 3절의 환란이 찾아올 때 이미 하나님 주신 2절의 소망, 내가 가진 소망을 가지고 이 환란을 즐거워하는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쭉 과정을 통해, 이 환란을 통해 내게 더 큰 소망이 생겨요. 이미 있는 소망에다가 이 소망이 강화가 되는 거예요. 이 소망이 강화가 되니까 좀 지나다 보면 또 환란이 찾아와요. 이번에는 더 큰 강화된 소망이 내게 있으니까 지난번보다는 조금 더 가볍게 이 환란을 이겨내요. 그렇게 이겨냈더니 이번에는 또 더 큰 소망이 내게 또 주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더 큰 환란이 와도 이 문제를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뭐 나도 환란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사람마다 이 환란의 질은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나이테처럼 환란으로 인한 소망이 겹겹이 세워진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변화된 그 인격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참 그 보잘것없는 소망으로 간당간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은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원리가 머릿속에 꿰뚫어져서 여러분에게 이후에 이 땅에서 현실적으로 오는 고난이 있을 때, 환란이 있을 때, 억울한 일이 있을 때 그거를 겁내고 도망가고 피하지 말고 환란을 즐거워할 수 있는 변화된 생각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변화된 생각을 가지고 환란을 맞닥뜨려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를 주시고 변화된 캐릭터를 주시고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인격의 깊이를 주심으로 소망이 살아갈수록 점점 강화되는, 그래서 우리 여기 연세 드신 어른들은 젊은 사람들은 흉내도 낼 수 없는 그 인격의 깊이를 가지고, 소망의 깊이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는 이런 맥락으로 요 지난 한두 주 동안 많은 복잡한 생각을 가졌는데요, 하나님이 저를 다루시는 걸 보면은요, 내 인생이 이제 쭉 가다가 비참하게 뚝 떨어지고, 쭉 가다가 비참하게 뚝 떨어지고, 누가 떨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막 사람들은 막 그냥 큰 교회 목사한다고 막 젊은 신학생들은 저를 막 부러워한다는 말이 들리지만 제가 보는 저 자신은 가다가 뚝 떨어지고 너무 초라한 거예요. 인격도 이래갖고는 안 되겠고 막 설교도 어떻게 이렇게밖에 못 전하는지 시간이 갈수록 괴로운 거예요. 이 도대체 이 10년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밖에 못 전하는지 갈수록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마음이 뚝 떨어지고 가다가 마음이 뚝 떨어지는데요, 제 인생에서 경험하는 게 뭐냐, 이렇게 마음이 저 자신의 초라함으로 억장이 무너질 때마다 하나님은 저를 들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이 누리는 기쁨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툭 떨어지고 무겁고 잠이 안 오고 괴롭고 눈물이 나고 그런 일을 겪으면 마음 한편은 너무너무 쓰라린데요, 또 다른 마음 한편에서 소망이 생겨요. 하나님이 또 나 같은 걸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연단된 주님의 종으로 인도해 주시려나 보다. 지난 한 주 내내 마음이 아프고 무겁고 힘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제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노래 하나를 주셨어요. 노래 하나를. 여러분 이 찬양 예전에 참 많이 불렀는데 기억하시죠?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여러분이 가사를 한번 보세요. 가사를.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주님이 걸어가신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여러분 정말 원하세요? 그 다음 가사를 주목하셔야 돼요. 두 가지 구비 조건이 있네요. 여러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고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한다면 그 다음 가사,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이신칭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시는 환난조차도 즐거워하게 만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결국은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누가 뭐라고 저를 떠받들고 높여 세우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고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여기 결혼을 앞둔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결혼하기 전에 이 원리를 깨달으면 좋겠어요. 나의 작음을 알고 어떤 배우자가 나를 선택해 줬다 할지라도 다 고마운 일이에요. 이 작은 나를 택해 준 이 배우자에 대한 고마움. 이미 결혼 생활 중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면 오늘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지금이라도 여러분 나의 작음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초라하고 볼품없는 나를 선택해 주니 고마운 배우자에 대하여 주님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나도 더 커져 나갈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 나도 하나님의 연단된 인격을 갖춘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환난을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욥이 환난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 노래했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 아닙니까?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믿음은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감을 갖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이렇게 초라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그래서 완전한 구원의 기쁨을 누릴 그날이 내게 도래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이 찬양 불러보시기 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르기 전에요 가사가 누가 저렇게 썼으니까 부르는 거 하고요 거기에 내가 같이 들어가서 공감하는 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무슨 일이 그렇게 여러분을 괴롭힙니까? 여러분 바울처럼 여러분의 육신의 가시 이것만 없으면 내가 행복할 텐데 하는 여러분의 어떤 문제 때문에 괴롭습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어떤 건강 문제입니까? 하나님은요 네가 뽑아야 되는 건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육신의 가시가 아니라 네 마음의 가시다 네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 네 마음의 믿음 없는 태도 네 마음에 그냥 교만해가지고 어지간한 사람은 다 만족하지 못하는 그 교만한 마음 이게 너를 불행으로 몰고 간다 하나님 이 신칭이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는데 환란조차도 즐거워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의 가시를 뽑아주시기 원합니다 뭐가 여러분을 번민하게 만드는지 번뇌하게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이렇게 불러보기 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주님과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우리 주님 내게 어떤 분입니까?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한번 선포하시겠습니까?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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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담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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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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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장차 누르게 될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이 나를 환란조차도 즐거워하게 할 만큼 큰 에너지를 가져다 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소망이 있습니까? 너무너무 답답하고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이 땅의 삶으로 끝이 아니고 이제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기대하고 사모하고 아버지 내가 사모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 이것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오늘 그 믿음을 주셔서 오늘의 이 어려운 고통과 환란을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마라나타 아멘 주님 오시옵소서 사도 요한이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섬기다가 겪어야 하는 고통 앞에 고난 앞에 나는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자기가 겪는 고난의 의미를 부여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그 삶의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님,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버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상함을 아시는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현재 내 외부적으로 환경적으로 맞닥뜨려진 어떤 문제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불행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저희들에게 네가 뽑아야 할 것은 그런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네 마음의 가시라고 말씀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바울처럼 하나님 장차 도래하게 될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대한 그 마음의 꿈이, 그 기대감이, 그 소망이 너무 커서 환난조차도 즐거움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이 믿음이 작동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문을 열고 나가는데 신비,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마음의 샬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을 허락해 주셔서 바울처럼 육신의 가시는 뽑히지 않았음에도 도리어 이걸 내가 크게 기뻐하노라고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예배의 능력, 감격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방금 부른 512번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찬양하고 마무리하시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주를 찬송하게 이 꿈을 하소서. 꾸십시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혼란하고 답답한 이 세상을 뛰어넘어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여러분이 꿈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여러분의 꿈이 있습니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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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참으로 환난조차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을 맛보아 누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